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부의장 윤혜심 정범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에서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곧 100만 특례시 승격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특례시의 경우 일반 시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행정적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청 설치는 이러한 필요성에 출발하여 행정기능의 분담과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 구청 설치 구획 획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는 바로 구획 획정입니다. 도시 내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역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구획 획정 시 주로 고려되는 기준으로는 인구 분포, 지리적 특성, 경제적 격차 해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획 획정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권역은 남양읍, 샹남읍, 우정읍, 우정면, 우정읍, 장안면, 새설동 등 10개의 읍면동. 2권역은 봉담읍, 기배동 5개의 읍면동. 3권역은 병점동, 화산동 등 5개의 읍면동으로 구획되었으며 동탄 9개의 동은 4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성시 집행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구획을 획정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이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동조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가 설치된 시로서 이는 기존에 구가 있는 시에서 분구시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이며 일반구 신설 시 적용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조 3항과 제7조 1항을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인구수 기준으로만 구청의 관할 구역을 나누다 보니 화성시 전체 면적 844 제곱킬로미터의 72.3%나 되는 화성 서남북권역에 일반 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에 구청을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27.7% 작은 면적에 구청 3개를 따닥따닥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이는 서북권 주민의 시선과 불편만 강요하는 불평등한 권역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관할 구역 구획은 인구수 기준 하나만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화성시처럼 서울이 1.4배, 수원이 7배나 되는 큰 면적의 도시에서는 구청까지 거리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획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북권역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한 구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우측에 보이듯이 남양반도 권역을 1권역으로, 장남반도 권역을 2권역으로, 태안반도 권역을 3권역으로, 동탄권역을 4권역으로 구획을 개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기관 설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구역의 시민들에게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시방화성, 화성시 슬로건입니다. 주민들이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동서간 균형 발전이 완성될 수 있는 구청구의 획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